지금은 익숙한 단어 댓글, 새로 만들어진 우리말이죠. 댓글은 뜻을 살펴보면 대답하다, 응수하다를 이릅니다. 영어 단어 리플라이, 줄여서 리플이라는 말을 순화한 건데요. 댓글은 한자어 대화 글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사이소리 규칙에 의해서 댓글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원래 글에 대한 글이라는 뜻인데요. 글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점, 원래 글의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거나 평가한다는 점을 포함할 수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댓글이라는 새 말이 정체불명의 영어 표현인 리플을 누르고 자리 잡았듯이 우리말로 된 쉬운 새 말들이 많이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